윈들레. 윈들레야, 이건 너 옷이야. 야, 뜯어졌다. 옷을 먹으면 어떡해, 이 자식아. 야. 아, 바보. 야, 씨. 그 옷을 먹으면 어떡해. 옷을 왜 먹어, 아유. 찾았다. 이거 뭐 이거 뜯고 놀아, 이거 뜯고. 얘는 입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? 쟤는 이미 공고기간이 지나서 소유권이 아무한테도 없어. 그래서 지금 구조하신 구조자분한테 소유권이 있고, 만약에 입양을 원한다면 이제 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소정의 책임비 정도는 다른 유기견들한테 쓸 수 있도록 책임비 받고, 그리고 약정서 같은 거 간단하게 작성하시고 그리고 데려가시면 되지. 아, 그 약정서는 유기견 센터에서 적어? 특정 양식이 있는 거는 아니지만 연계된 동물병원이 있어서 아마 그쪽 병원에 부탁드리면. 아, 안 내도 상관없는 그치, 거지만 그치. 응. 다른 유기견을 위해서? 그렇지. 그리고 뭐 구조자에 따라서 그 책임비를 몇 달 뒤에 돌려주시기도 하죠. 얘 뭐 사료 같은 거 되게 많이 갖고 왔던데 그거 다 가져가는 거야? 그 사료도 구조해주신 구조자분이 다 직접 자기 돈으로 사신 거야. 아, 헤드도 그렇고. 진짜? 나라에서 뭐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? 나라에서 나온 거 한 개도 없어. 쟤는 어떻게 보면 유기견이기 때문에 이미 15소에서 공고 기간 동안에 나라에서 할 만큼 해준 거지. 일주일 정도는 보호를 해줬으니까. 얘 5개월이지? 이제 5개월 차 되고 있어. 병원 가보니까 5개월이래? 종합 백신을 4차째 맞고 있어서 5개월로 추정되고 있어. 완전 아기 때 구조됐나 보다. 엄마 없이 2개월 차에 들어왔어, 보호소에. 여기가 윈들레가 있는 거구나. 들레 데리러 오셨어요? 네네. 들레? 네. 잠깐만요, 데리고 나올게요. 들레야, 할 줄 몰라? 들레야, 너 데려간다는 사람 있다? 어? 너 집 생겼어, 이제. 너 가족 생겼어. 가족 생겨서 이제 너네 집으로 가는 거야. 알겠지? 블레야. 기억나? 이제 가자. 가자. 블레야, 이모. 얘 더 큰 거 같아. 며칠 사이에. 며칠 사이에 이렇게 컸다고?
민들레, 이리와. 너 이제 집에 갈 거야. 옳지, 이렇게 나. 가서 잘 지내. 알겠지? 제이크, 민들레 간대. 들레, 이리와. 어? 옳지. 옳지. 엎드려봐. 아니, 엎드려. 옳지. 아직 애기죠? 그래. 사람한테 입질하고 뭐 그러진 않더라고요. 어. 배변도 잘하고 차도 엄청 잘 타더라고요. 넓은 데서 사니까. 다시 오지 마라. 넓은 데서 사니까. 근데 제가 잘 아파요 저렇게. 안 가겠죠. 자기 집인 줄 알고 제가 지금. 잘 가. 제가 이거 보내면서 엄청 울었거든요. 감사합니다. 안 오게 해주세요. 네. 잘 키워주세요. 오지 마. 이모한테 오지 마. 네. 잘 가.